예, 금빛들입니다. 아유, 카메라 각도가. 렌즈 좀 닦고. 좀 낫네요. 예, 좀 낫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최종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스탠오프를 다 박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위한 몇 가지, 를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잠깐 닫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가 까만 게 뭔지. 자, 여러분, 그,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됐고, 저는 잠깐 수신기 바인딩을 먼저 마무리 해놨습니다. 저, 이 수신기, 4640T는 별도의 바인딩 플러그를 필요로 하는 수신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라이스카이 용 수신기, FR스카이가 아니죠. FR스카이용 수신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거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넣고 이다 연결된 상태니까 배터리 꽂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 꽂고 하면은 바인딩 모드 들어가서 바인딩 가능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바인딩 플러그를 써서 바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미리 바인딩을 해놨습니다. 바인딩 하시는 방법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이거 464 9T 바인딩에 대해서 좀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편에 걸쳐서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인딩 다 마무리해 놓고 제가 미리 컨트롤러 버튼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카메라용 컨트롤러 버튼. 이게 원래 그 카메라 박스에 내장이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알면 요거 미리 연결을 해 놓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서 환경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 하나 달아놨죠. 예,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여러분들. 모니터를 하나 켜고요. 네, 모니터 전원을 좀 켜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일단 영수기 세팅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영상통신기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다 세팅이 됐으니까 자,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제 손이 보이시나요? 예, 테러블 하죠. 예, 제 손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는데, 자, 안녕하세요. 예, 영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영상이 늦게 떨어지죠? 제 손, 이 움직이는 것보다 저 손이 늦게 떨어져. 약간 늦게 떨어져. 이게 레이턴시입니다. 약간 늦게 떨어지는 이 느낌이. 예, 레이턴시가. 그죠? 약간 늦게 떨어지죠? 이게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가 뭐냐면, 영상을 전송할 때, 그 약간 딜레이 되는 그걸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레이턴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통신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세팅 그막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나면은 0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전원을 넣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빛이 세 개가 깜빡깜빡하는데 이거를 0으로 내 이렇게 0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0이 되면 각도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0으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참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질질거려요. 그럴 때 이거를 하나 이렇게 눌러서 채널 이거 한번 누르면 채널 바꾸는 거거든요. 채널 바꾸는 건데, 저는 즐겨 쓰는 채널이 3번이니까 3번 놓고, 하나, 둘, 누르면, 셋, 누르면, 바뀌죠. 밴드가 R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밴드 그룹이 R로 되어 있고, 거기서 누르면 채널 밴드가 바뀌어요. 끊어서 누르면, 거기서 5초 정도 더 누릅니다. 그러면 0 나오고, 0이 깜빡깜빡거리죠? 그럴 때, 하나 눌러주면은 출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둘, 셋.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출력으로 세팅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놔두면 그냥 그 상태로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전원을 다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뺐다 키면 다시 꼽으면 그 설정 그대로 영상이 나오죠. 네, 영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영상통신기는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디스플레이 잘 보여주시면 이걸 누르면 여기 버튼 연결해 놨죠? 제가 OSD, 카메라용 OSD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통해서 카메라의 영상 품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뭐
엑소즈, 셔터 모드, 오토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이미지, 어드저스트 눌러갖고서 샤프니스, 핸들열, 뭐 콘트라스트, 명암비 할수 있고요. 세츄레이션, 채도죠, 채도. 이미지의 채도. 그 다음에 색상, 레드 긴, 뭐 알갱 값 있고, 넥스트 눌러서 혹은 방향키로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 눌러서 밑에 내려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DR 미들 하이 로우 하이로 놓으면 조금 더 밝은 영상 보실 수 있어서 이그어 여러분들 그 영상 환경에 맞게 요 버튼을 이용해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값으로 놓고 엑시트. 자, 이렇게 놓고 저장 안 하면 그냥 엑시트 하면은 저장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전원도 들어오고요. 그죠? 영상도 잘 나오는 상태가 됐고 수신기 전 바인딩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체를 뚜껑을 닫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기체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글 있다 그러면 고글 상태 체크하셔가지고 고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FPV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FPV 모니터, 저런 거 영상 수신기가 내장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을게요. 이제 다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선을 가볍게 밀어 넣고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판을 닫을 준비가 됐습니다. 스탠오프도 다 세워 놨고요. 그래서 상판을 가볍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자, 상판 닫기 전에 우리가 뭐가 없죠? 뭐가 없죠? 배터리 고정용 스트랩이 없죠. 그래서 배터리 고정용 스트랩을 먼저, 제가 이럽니다. 그냥 널어놓고 너저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려야지. 이걸 어떻게 찍지? 이런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씩 이렇게 옆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혼자서 화를 내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저분한 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여러분들도 드론을 만들다 보면 저 같은 경우가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B 걸로 원래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상판 덮은 다음에 스트랩 꼽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이렇게 넣어서 하겠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엎을 건데, 여기 그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커넥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버클 있는 쪽을 위쪽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버클 있는 쪽을 손에 잡히는 대로 두 개죠? 두 개. 하나 하면 배터리가 더 흘러다니니까 두 개죠? 자, 두 개를 딱 넣어서, 원래 XB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에 잡힌 대로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XB 프레임입니다. HQ는 프로페사고요. 무슨 프로그 쓸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정판을 연결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판 연결하실 때 뒤쪽에 스탠오프가 좀 짧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요거 그 안테나용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안테나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잘안 보이게 해놨지만 이렇게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트를 하나 넣어서, 마지막으로 6mm 너트 들어있던 6mm 너트들로 잠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수기 세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참잘 맞춰서 닫아야 하는데 말이죠. 전동 드라이버 얘기 몇번그 다른 영상에서 몇번 드린 적 있는데, 전동 드라이버는 토크가 조절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게
조립하다가 토크 조절이 안 되는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게 되면은 스탠오프든 볼트든 바가가 나요. 그래서 그 바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헛돌죠. 헛돌게 되니까 마모돼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는 좀 수고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적절하게 이거 좀 이상하게 힘이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풀고 다시 잠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긋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풀고 다시 잠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긋나서 잠그게 되면은 잠그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들고 잘못 풀면 이제 다시 잠글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혹은 날리다가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볼트 하나 잠그는데도 여러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여기 하나 뭐가 빠졌죠. 이쪽에도 이럽니다 제가. 에휴, 저라고 뭐 완벽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흘러내리는 걸 조금 더 막아주는 이 케이블 타이가 좀더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모기도 좀 날아다니고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사를 잠그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드론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고 날리는 것도 재밌고 한 1년 정도는 날리는 거반 이제 만드는 거반 해서 그렇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키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기체 본체 조립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각도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영상 보시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드론들은 천국은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카메라 각도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습니다. 한 25도, 35도, 25도, 35도. 조금 빠르다 보면 25도, 35도. 이 정도로. 자, 해서 카메라 각도까지 정리를 했고요. 기체 프레임 위치 다잘 잡았고요. 이제 가벼운 마무리 몇 가지를 해서 기체 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풀옵 체결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타플라이트 세팅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또 따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베타플라이트 세팅은 사실 뭐 이미 별도의 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한 그 추천 키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세팅 편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만들어 놓으니까 예쁘죠? 예쁩니다. 위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무리를 해줄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라스트 딥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트 딥. 혹은, 플라스트 딥은 고무로, 액체로 된 절연제예요. 절연제. 여러분들 깜장 테이프 아시죠? 깜장 테이프 요거. 이거 그냥 녹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변속기들 이번에 변속기를 조립을 하면서 개별 변속기를 썼잖아요. 개별 변속기를 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가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 플라스틱 딥을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절연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랩핑을 하거나 뭔가 더 복잡하게 더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플라스틱 딥을 그냥 간단하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면 얘가 또 나중에 이제 조금 두껍게 발라두면 그냥 쑥 당기면 떨어져요. 살짝 가열해서 하면. 그래서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비행 중에 막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발라줘 주면 다른 쪽은 저런데 미리 발라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절연제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적당히 발라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연제 발라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블 타이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옆쪽에다 테이핑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 하실 필요 없고 이쪽에 그 안쪽에만 안쪽에 여기 안쪽으로 그냥 케이블 타이 하나씩만 4개 정도 박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다 바르면 필요가 이미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선 간격도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가볍게 너무 꽉 조이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꽉 조이면은 그냥 힘만 들어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정도 각 암대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기체를 처음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체를 처음에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깔끔하게 조립한 것 같은데 어딘가 허전하고 선이 돌고 놀고 뭐 납땜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대로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닥 그렇게 예,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원 이런 올인원 타입의 포인원이 아니구나 올인원 타입의 FC 그러니까 PDB 전원 분배 보드랑 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스택이 높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닿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공간이 참 많이 남아요. 이렇게 널널하게 남아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버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얼추 무리 없이 보면서 버튼을 보면서 여러분 채널 변경하실 수 있을 정도로 스택 공간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안테나가 이쪽으로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영상 수신율 그리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부분 이렇게 짧게 쓰기도 하는데 영상 수신율 나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이 발라서 마무리를 해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런 전기 테이프 쓰셔도 돼요.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여기 얘를 좀 풀게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예, 잠깐 풀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여러분 그 콘덴서 약간 붙여놨잖아요. 영상 노이즈 없이 하려고 콘덴서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콘덴서에다가 네, 콘덴서랑 같이 해서 그냥 가볍게 테이프를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콘덴서가 달달달달 녹는 것 정도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가 달달달달 녹는 건 네,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두 바퀴 정도 감아서 콘덴서를 보호해 줍니다. 네, 콘덴서까지 해서 자, 이렇게 좀 콘덴서 감았고요.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트를 받고 이제 기체 빌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기체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펌웨어를 세팅하고 아까 영상 나오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 전편에 영상이 나오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 원테이크 쭉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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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영상도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 기체도 깔끔하게 빌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가 됐어요. 하나 더 덤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액션캠 같은 거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고프로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런 거 미리 빼놓고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프리스타일의 핵심은 네, 역시 액션캠이죠. 이렇게 고프로 이렇게 마운트 가죽 앞에다가 이런 마운트를 하나 따로 하셔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마운트 고정하라고 이렇게 할수 있게 그 옆에 홀들이 있어요. 네, 옆에 홀이 여기 위에도 있고 옆에도 홀이 있는데 그홀 통해 갖고 이렇게 카메라 마운트를 액션캠 같은 거 하나 올려서 나중에 비행하시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영상들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이걸로 이런 고프로 같은 액션캠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마운트용 이런 그 이런 이런 걸 달아가지고 열심히 전용 예.
가끔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요새 게을러져서 사실은 요새 레이싱 기체 위주로 프리보다는 레이싱 기체 위주로 좀 하고 보다 보니까 영상을 조금 덜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 게임 정도를 가볍게 뒤쪽에 있는 뭐 밑에는 요거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한번 더 고정을 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액션 캠을 올려주면 아이 간지나는 MK2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보이나요? 네, 전체적으로 모양도 이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도 찍으면서 비행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찍겠죠.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여기 요 자리에 이렇게 올려서 약간 붙여서 배터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리를. 이게 액션캠을 올리니까 배터리 자리가 조금 모호해지네요. 그죠? 액션캠을 올리니까 배터리 자리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이 배터리 여기 액션캠 자리가 좀 아쉽네요. 이렇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터리까지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뭐 케이블 타이나 뭐 이런 걸로 케이블 타이가 아니고 배터리 쪽은 아래쪽에 제가 별도로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걸 써서 고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써서 해놓으니까 어때요? 요새 나오는 어떤 기체들 신형 어떤 기체들 못지않게 예쁘고 깔끔한 빌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리도 괜찮고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얘가 뭔가 했더니 제가 전용 마이크를 써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아쉽네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음량을 또 올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체 빌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베타플라이트 세팅하고 최종적으로 아밍 테스트, 뭐 비행 무수까지 다 이렇게 제가 책임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비트 이지였습니다.